잘 갔다 와. 일주일 동안 못 보네. 내 목표는 1박하고 오는 거야. 그 며칠에서 집에 과일 같은 게 많이 사놨거든. 그래서 갖고 와서 차 있으니까. 그래, 오늘 연습이니까. 백패킹 초보의 첫 백패킹. 많이 먹었다, 얼마. 근데 뭘 잘하는 걸까? 우리 준비하고 가야지. 안녕하세요. 뭐? 일로 와, 해서. 애들은 저기 가고 저는 백패킹하러 갑니다. 사실 백패킹이 아니지. 지금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늦었어요. 해가 질 것 같아서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 돼. 안 씻어가지고 머리만 대충 씻고 출발하려고. 제가 지금 캠핑이 처음이라 저도 굉장히 떨립니다. 3시쯤에 출발해서 지금쯤 텐트 치고 있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제가 한두 시간 자는 것도 아니고 12시간씩 자버리니까. 원래 계획했던 데가 그 을왕리 쪽에 선녀관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일단 한번 자고 오려고요. 엄마가 이제 걸려왔어. 엄마! 어? 아무도 없어? 야, 집에 아무도 없다. 자, 출발합니다. 지금 시간이 6시 44분. 저의 첫 번째 캠핑 여행지는 을왕리 선녀바위입니다. 아무것도 준비 없이 이번에도 그냥 무작정 갑니다. 끼지 마. 그렇지. 아니, 요즘에 운전하면서, 저번에 한번 제 차가 뽑은 지 지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고가 났어요. 어머니께서 그냥 3차선에서 1차선으로 4선으로 이렇게 슉 주행해가지고 제 차 박았는데, 요즘에 그래서 조금 안전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험난하니까 보복운전도 좀 무섭고. 오늘은 좀 책을 한 권 읽어볼 생각이에요. 캠핑 가서 좀 요즘에 일상에 여유가 없어서. 먼저 가십시오, 형님. 에코스 형님은 비켜드려야 돼. 맞다, 품격 있어. 저 낯선 그림자 김프로 같기도 한데. 이 대절이야? 아, 김프로. 이제 오셨네. 드디어 왔어.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김프로의 첫 텐트. 야, 우리 진짜. 야,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집에서 집에서 이불 갖고. 다 좋은데 벌레가 조금 많이. 뛴다, 저 씨발, 어떡하냐. 아, 젖었다. 야, 그리고 벌레가. 와, 밝으니까 막 굳지. 아, 벌레야. 물티슈. 물티슈 잡아. 야, 들어와, 맥주캔 들고 와. 겁나 많아. 벌레가 너무 많아서 지금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있습니다. 안에 어때요, 백코치? 아주 안락합니다. 어디 들어오십시오. 아, 캠핑에서 첫 끼입니다. 왜 그래? 뭔가 죽이 된 느낌이다. 어우, 잘 깎고? 아휴, 장가가도 돼 이제. 복숭아가 참 깎기 힘든 저거야. 그 살하고 껍질하고 그 얇지. 그거를 약간 회치듯이 한 0.03mm 정도. 그래서 정교하게 깎아야 되거든요. 0.03mm야 지금? 지금 이게 뭐 쉽게 나오는 실력이 아니야 이게. 봐봐, 이거 왜 끊어졌어? 장난 아니야. 원래 복숭아는 살짝 끊어줘야 돼. 아, 그래? 그래야 좀 더 이제 당도가 높아지고. 한 번에 가는 거 아니고? 한 번에 가면 안 돼.
역시야. 일어나야 돼 이제. 어? 뭐냐 저거? 거기까지 왔어? 응? 야, 우리 코앞까지 들어왔다 진짜.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괜찮았어? 첫 비박? 진짜 장난 아니다. 야. 생각보다 나 잘 잤어. 겁나 골더라고. 나? 아 무슨 소리야. 바로 앞에 이렇게 텐트 치고 첫 비박인데 진짜. 진짜 바로 앞까지 물이 들어오네. 근데 임마 아래나 쳤으면 진짜. 그러니까. 아 정말 이거 앞에까지 사람들 막 다녔네. 이거 앞까지 다녔는데 진짜. 어쩐지 벌레가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아니 자고 있는데 일로 와봐. 여기 있잖아 여기. 벌레 계속 올라와. 오, 계속 치고 섰어 이렇게. 아 지금 또 어디가? 차 가지러 가지. 휴지를 들고 가 근데? 차는 깎고 오게. 커피. 카벤탐스의 핸드드립 커피를 직접 공수해 왔습니다. 아유. 커피 한 잔. 김프로님. 바리스타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아, 할 줄 모릅니까? 굉장합니다. 저를 누가 알았겠니? 야, 유통기한 잠깐만. 1년이 지났는데? 아이, 뭐야, 이거? 야, 커피 유통기한이. 뭐야 이거? 어른마에 이런 거 갖고 있어. 유통기한이 2015년 11월까지 먹는 건 먹어도 돼. 먹어도 되나 이거? 아 먹어. 왜? 쓰다. 생각보다 너무 좋다. 좋아? 저 지금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늑하고 편하고 재밌네. 뭐 특별히 뭐 안 해도 재밌다. 근데 여기 바로 앞에 바도 이렇게 있잖아. 아침에 알람이 필요 없다 진짜. 진짜 알람 소리 계속 울려. 5시부터 계속 울렸어 파도 소리가. 자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합시다. 청소. 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청소를 거의 다 치웠어요. 지금 저기 이 산타페는 지금 왠지 신차 같아.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어. 청소는 깨끗이 다 했고. 아 역시 든든합니다 산타페. 싹 들어갔네. 애매하게. 아, 고생했다. 아 재밌다 진짜. 아침은 맥모닝이야? 맥모닝. 맥모닝? 응. 이거 텐트 정리하고. 여기 아프지. 야 겁나 아파. 야 쟤 이렇게 더 너무 덜렁대는 거 아니야? 짧고 굵었던 백패킹 1박 2일. 백패킹이 아니지? 우리 캠핑이지 이런 건. 이건 캠핑이라고 봐야지. 백패킹 연습이라 하자. 우리 다음에는 구롭도 가니까. 다음에 실전. 캠핑 연습했으니까. 다음에 실전입니다. 다음에 실전. 좋았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에서 좀 잠 좀 자야 될 것 같아. 피곤해. 자면 안 돼. 바로 모닝 맥모닝에 모닝 커서. 하이파이브 끝내자. 고생했습니다.